안녕하세요. 우리말 알고 씁시다의 차혜경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국과 일본이 대결을 펼치다와 같이 우열이나 승패를 가릴 때 대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겨루기 혹은 맞서기라는 우리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처럼 몰랐던 우리말을 다시 한번 배워보는 시간, 우리말 알고 씁시다는 도전자 4명과 재미있는 대결을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겨루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리말 겨루기 제1단계 첫소리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힌트 불안, 기역, 시옷, 비읍, 시옷. 기역, 가시방석. 정답입니다. 힌트 발뺌, 시옷. 정은! 네, 시치미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절약, 히읗, 리. 영철, 허리띠. 정답입니다. 인기척. 히읗 기원 호기침. 네. 정답입니다. 뒤죽박죽. 정은 난장판. 정답입니다. 힌트 지각. 영철. 네. 허둥지둥. 네, 정답입니다. 힌트 낙서. 정은 기원. 네, 정은 먼저 빨랐습니다. 정은 담벼락. 네, 정답입니다. 힌트 세월. 정은 영철판입니다. 나이트. 네, 정답입니다.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까치. 정은. 네, 설날. 네, 정답입니다. 자, 1단계의 마지막 열 번째 문제입니다. 처음, 미음, 시옷, 기역, 이응. 힌트 없네요. 네, 힌트 주세요. 첫 번째 글자가 마로 시작됩니다. 마? 마? 네. 정은? 네. 마수거리? 네, 정답입니다. 네, 제 1단계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현재 점수는요. 이찬미 씨 200점, 이정은 씨 450점, 김영철 씨 350점, 장기현 씨 300점입니다. 영어영문학부에 명예를 걸고 나왔다. 장기현 씨. 네, 오늘 꼭 우리말 달인이 되어서 영문과는 우리말을 못한다, 그런 편견을 깨겠습니다. 화이팅! 네, 장기현 씨, 달인이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한다고 적어주셨는데요. 네, 사람들이 보통 영문과라고 하면 영어만 잘하지 우리말은 잘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꼭 우승해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겠습니다. 네, 당당한 이 자신감, 이 기세를 몰아 2단계 시작해보겠습니다. 장기현 씨, 제시어 골라주세요. 제시어 1번 하겠습니다. 네, 제시어 1번 기러기입니다. 네, 기러기에 관련된 두 글자입니다. 첫 번째 도움말 듣고 답 아시겠나요? 아니요. 네, 그럼 두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새바람. 네, 세 번째 도움말 드릴까요? 네. 네, 세 번째 도움말입니다. 풍악, 기러기, 새바람, 풍악, 이 세 단어를 합해서 연상할 수 있는 말 뭘까요? 자, 이제 마지막 도움말 드립니다. 봄조개, 뭐뭐 낙지. 장기현 씨 답 말해주세요. 괭이인가요? 네? 괭이요? 네. 괭이. 아닙니다. 정답은 가을입니다. 기러기는 가을철새죠. 새바람은 이른 가을에 불어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봄 조개, 가을 낙지는 제때를 만나야 제구실을 한다는 뜻입니다. 장기현 씨는 여기 2단계에서 얻어갈 수 있는 점수는 없습니다. 나의 실력을 검증받고 싶다. 김영철 씨. 예, 저는 평소에 우리말을 바르게 쓰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 실력을 확인받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말 달인 기다려라! 네, 김영철 씨는 여기 상금을 환원하겠다고 쓰셨는데요. 예, 저는 이 자리에 실력을 확인받으려고 나왔지 상금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상금 따위 뭐 그냥 쿨하게 기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2단계 도전해보겠습니다. 제시어 골라주세요. 네, 저는 3번 고르겠습니다. 네, 3번 제시어 생선입니다. 생선에 관련된 두 글자입니다. 김영철 씨 답 아시겠나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나무깽이. 아시겠나요? 아니요. 네, 세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뭐뭐 생각, 이것 생각. 네,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도움말을 드려야겠죠? 개비. 네, 아쉽게도 생선에 관련된 두 글자 못 맞추셨는데요. 이 문제의 정답은 토막입니다. 네, 나무깽이나 개비는 토막에 관련된 단어들이고요. 또 토막 생각이란 짧게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김영철 씨도 이 문제에서 얻어갈 점수는 없습니다. 자칭 타칭 퀴즈 프로그램의 달인 이정은 씨. 방에서 모든 퀴즈 프로그램을 섭렵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정은 씨, 상금을 받으면 어떤 데 쓰고 싶으세요? 얼마 전에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졌는데 그 수리비에 보태고 싶습니다. 네, 꼭 우승하셔서 수리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정은 씨, 제시어 선택해주세요. 저는 4번 고르겠습니다. 네, 4번 제시어 우러리입니다. 네, 우러리에 관련된 두 글자입니다. 네, 첫 번째 도움말을 듣고 이정은 씨 아시겠나요? 아니요. 네. 그럼 다음 네, 그럼 다음 도움말 두 번째 도움말 드리겠습니다. 표지. 네, 표지와 관련된 단어. 네, 그럼 세 번째 도움말 드릴까요? 소댕. 소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쓸 땐 스댕이라고 하죠. 쇠 그릇을 보고 스댕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소댕입니다. 마지막 도움말 드릴까요? 네. 네, 마지막 도움말입니다. 이것이 열리다. 관용어죠. 이정우 씨 모르시겠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이 문제의 정답은 뚜껑입니다. 네, 이정은 씨도 여기 2단계에서 가져갈 점수는 없습니다. 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는 이찬미 씨. 네, 미래의 교육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아자, 아자! 동국대학교 사범대 자랑을 좀 해주세요. 저는 가정교육과고요. 동국대 사범대는 전국 사범대 1위랍니다.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있답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이찬미 씨 함께 2단계 풀어보겠습니다. 남은 제시어는 2번밖에 없네요. 그럼 2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찬미 씨 2번 제시어 호라비 드리겠습니다. 호라비에 관련된 두 글자 단어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두 번째 도움말 드리겠습니다. 솥거리. 다음 도 네, 다음 세 번째 도움말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마지막 도움말 드릴까요? 네. 호박이. 이것의 한 종류죠? 네, 정답은 김치입니다. 네, 김치 정답입니다. 호라비 김치는 무나 배추 한 가지로만 담은 김치고요. 속거리는 김치의 속 재료를 뜻합니다. 소배기는 보통 김치 한 종류인데 오이 소배기라고 쓰시는데 소박이가 맞는 표현입니다. 네, 여기까지 2단계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현재 점수는 이찬미 씨 300점, 이정은 씨 450점, 김영철 씨 350점, 장기현 씨 300점입니다. 3단계 진출자는 이정은 씨와 김영철 씨입니다. 아, 네, 이번에 꼭 우승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 좀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떨어졌네요. 네, 다음번엔 꼭 도전해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범대의 위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탈락하게 되었군요. 네, 다음번에는 분발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